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아니, 세라. 나 잉크산입니다. 다시.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세라입니다. 자, 며칠 전에 세라이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세라이가 저희 영상에 이제 자꾸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아, 이사님, 나 이제 세차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한테 뭐가 좀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은 내가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테이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차 퀴즈쇼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이 세차 퀴즈쇼 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또 얼만큼 세차 알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저는 잘할 자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한테 껌이에요. 씹을 수 있는 거. 껌이에요? 검이에요? 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볼게. 오케이 렛츠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페인트 클렌저로 지울 수 없는 것은? 이거 안 볼 때. 이건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이 질문이. 정답! 사람입니다. 페인트 클렌저로 사람을 지울 수 없거든요. 땡! 왜요? 동규는 페인트 클렌저로 사람을 지워. 대표님이요? 걔는 팩클로 사람을 지워. 그럼 제가 대표님한테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좀 지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너를 갑자기... 그쵸, 다 건강하죠? 니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조용히 일단 3번 사람은 아니고. 진짜 3번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동규는 사람을 지워. 아, 철분인가 다른가? 여기서 고비를 한다고? 정답 철분입니다. 정답 철분. 야, 정답이 맞습니다. 근데 왜 철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모르겠어요. 그냥 찍었는데. 아, 씹는 것도 무력이긴 하지. 근데 이걸 왜 찍지? 분명히 내가 이 페인트 클렌저 사용하면서 이걸로 지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그때 얘기해서 그때 네가 알았다고 했었었는데. 사람은 얘기 안 하셨잖아요. 동기는 할 수 있다니까. 다음 문제 좀 주세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유막 제거 시 필요 없는 것은? 이거는 너무 쉬울걸요? 기사님이 하루에 한 10번 유막 제거제를 하니까. 아, 진짜 이번 연도에 유막 제거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인내심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렇지, 인내심 무조건 필요하지. 전원근은 뭐지? 전원근. 여기. 아, 큰 에어컨 당연히 필요하죠. 여력도 필요하고, 여전히, 이사님이 여전히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필요하고, 당연히 정답은 허벅지. 허벅지, 그렇지. 맞아. 제일 필요 없는 건 허벅지. 근데 특히 카니발 세차할 때는 사다리 비용 올라가죠. 네. 그때 허벅지 힘을 주고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인내, 그리고 열정. 1번, 4번이 제일 필요하다고. 모든 힘은 하체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따지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문제를 잘못 만들었다. 이 문제는 망대가 만들었다. 자, 도장면에 슬립감이 있으면 장점이 아닌 것은? 팔이 더 미끄러진다? 아, 이것도 맞아요. 제가 저번에 촬영했을 때 봤거든요. 팔이 더 미끄러진다. 아, 미끄러워. 네, 진짜 봤어요. 미끄러웠어요. 다리가 이렇게. 정답은 5번. 천알을 맞아도 천알이 미끄러진다. 땡! 팔이 더 미끄러지는데 천알도 미끄러져요. 이사람 이거 근데 사람 놀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차가 슬립감이 좋잖아요. 박격포가 맞아도 얘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살아. 나이사에서 그 장난감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몇개 톡톡톡톡 하면 스크래치도 나고 박살나고. 일단 정답을 맞추라고. 5번 아니에요, 진짜로? 5번 아니야. 정답은 이제 3번. 지속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고. 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맞다고 나가요. 이럴 때 항상 한국말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런 소리를 만나니까? 제가 한국말 못하잖아요. 카메라 없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욕을 저보다 더 잘해요, 진짜.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에헤. 욕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 미딘 셔츠에 누가 내 발음이란 올렸어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잡으러 가겠습니다. 너 방금 잡아 족친다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미딘이라고 했는데 믿음이라고 써있어요. 너 근데 그래. 어, 믿음이라고 했어? 안 했잖아. 아무튼 다음 문제 주세요, 빨리. 자, 그럼 이제 타르가 가장 많이 달라붙는 부위는? 진짜 이 정도는 이건 초등학생 1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내가 너무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단 부분이죠. 이건 누가 봐도 쳐보자 말고 세차용품 뭔 사람도 맞춰주는 건데 진짜 또
빨리 다음 문제 주세요.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좀 잘 맞추긴 하네. 빨리 다음 문제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중 버킷 액세서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떨리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는 감마실이에요. 일단 3번 감마실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4번 워시패드죠. 워시패드 버킷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같이 쓸 수 있는 거지 이 버킷에 달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워시패드를 어디서 써요? 압축 분무기 안에서 써요? 버킷 안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생각해보세요. 버킷 안에 워시패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버킷 액세서리. 노. 세차 도구. 왜 또 이게 얘기하고 말 잘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해? 어려워요 진짜. 아 감마실은 뭔지 몰라서. 감마실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저거 영어일 텐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미국 사람 아니에요. 저 튀르키예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모국어가 터키어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영어 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감마실이 튀르키예 말로는 뭐예요? 아니 근데 한국말로 모르는데 터키말로 어떻게 어머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다. 한국말로 모르는데? 일단 감마실은 그 버킷 뒤에 그 뚜껑. 그럼 누꺼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식 명칭이 감마실이라고. 그럼 저기다가 뚜껑 얻을 순 없잖아. 맞네. 일단 넘어가 거의 못 맞추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저 튀르키예 사람이에요. 정답! 저 보기도 얘기 안 했는데 정답? 카나우바. 아 맞습니다. 아직 문제가 나온 게 아니야. 지금 땡땡땡은 무엇일까 했을 때 이 카나우바가 맞아. 근데 이제 카나우바 원료를 직접 재배, 생산, 유통까지 하고 있는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이게 진짜 이사님 질문을 쉽게 만드셨어요. 이거 쉬워? 뭐가 쉽잖아요? 뭔데? 포닉스.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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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스라는 브랜드의 회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랑 장난치세요? 아 이거 뭐예요? 아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럼 이사님 포닉스 회장님 응. 이름이 뭡니까? 그분? 저기 있어. 너 모르는 그 저기도 모르면서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어쨌든 나는 근데 이 포닉스 맞출 줄은 몰랐는데 공부를 하긴 하는구나 네가. 그럼 제가 사무실에서 맨날 앉아만 있는 것 같아요? 너 솔직히 좀 유튜브로 세차 영상은 보긴 보는데 그냥 틀어놓고 좀 이렇게 흘끼 보자는 건 그럼 약간 애가 그럴 때가 있어. 눈에 초점이 나가실 때가 있어. 세차 용품을 사기 위해 매장에 방문한 당신. 매장을 보던 우상이 할인은 하지 아니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할인 해준다는 걸까? 안 해준다는 걸까? 이거 한국 사람도 못 풀잖아요. 이거 최고. 조금 더 생각하면 돼. 하지 아니 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럼. 아니하다. 예를 들면 제가 매장 들어왔습니다. 제품을 샀어요. 그래서 아 저 할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본인이 할인은 하지 아니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이 안 돼요. 자, 이사님 번역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솔직히 나도 이거 어디 그 인터넷 짧아서 이거 재밌겠다 해서 그냥 그대로 복사해 온 거거든요. 결론은 할인이 안 된다. 제 말이 맞다니까요. 제가 할인을 하고 싶은데 아 죄송하게도 지금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할인을 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잖아.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문제를 낸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부탁드립니다. 진짜. 자 넘어가.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알지? 프리워치. 네. 우리는 이거를 APC라고 부르지. APC, 그럼 이제 이 APC의 풀네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아, 여기에다가요? 풀네임. 영어로요? 그렇지. 근데 제가 이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사님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이사님이 질문을 준비했으니까 이사님. 그 문제 출제자가 저예요, 저. 참네 진짜 와 이 사람들 봐 진짜. 아 근데 영어에 좀 약하긴 한데. 아이 너 야 이거는 진짜 올 퍼포스 왜 근데 문제를 갑자기 내가 맞추고 있지? 이거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퍼포스 이거 완전 이미지 깨질 수도 있어. 퍼포스 이미지가 없어 깨질. 아 그래? 클리너. 자 저는 다 적었고요. 올 퍼포스 클리너 이 풀 약자는 이거죠. 올 퍼포스 클리너. 올 거에 맞았고. 올케드타임 CLE ANER 그래 클리너 맞았고. 이거요? 이거는?
포커스 보고 해요. 포커스. 아니 이거 봐봐. 이거 스크린샷.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영국식 그 표기로 좀 적은 거거든요. 아, 영국 사람들이 욕해요. 이거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라. 영어를 제가 뭐 기억이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괜찮아. 이거 몰라도 세차는 잘할 수 있어.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야 이거 진짜. 엄마가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치 그치.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잘하면 되지 뭐. 근데 한 아니에요. 가볍게 준비한 문제인데 이거 뭐 큰일 난 분위기인데 지금 이거. 자 일단 다음 문제. 세차 후 사용한 타월, 드라잉 타월하고 이 바핑 타월들 한 번에 세탁기로 세탁해도 된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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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X일지? 왠지는 이사님이 설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말 못하니까. 자 일단 버핑 타월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왁스, 이 유분기들이 묻는다고. 근데 이 드라잉 타월하고 이 버핑 타월하고 같이 빨아버리면은 이 버핑 타월에 묻어있는 유분기가 드라잉 타월에도 묻어. 그러면 이제 이 드라잉 타월이 원래는 뭐 물만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왁스 유분기가 묻으니까 이 드라잉 타월 자체가 코팅이 돼. 생각보다 이사님이 지적이지 않나요? 신기하긴 해요. 신기하다는 거. 좋은 말이에요. 네. 신기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내가 느낀 기분은 약간 뭐냐면 이렇게 원숭이가 뭐 이렇게 퍼즐 이렇게 맞췄더니 우와 하는 뭐 그런 이런 거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아니. 제가 진짜 멋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어, 대단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그렇지. 뭐 놀리는 거 아니잖아. 아 진짜. 무슨 나 IQ 막 뭐 돌고래랑 비슷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돌고래는 사람보다 똑똑해. 그래도 사람보다 안 똑똑하잖아. 다른 문제 좀 주세요.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막내가 또 준비한 문제지네. 우리 밤새 준비해서 이거 보고 공부하는 도움이 되요라고 했던 자료를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지. 일을 얼렁뚱땅 하고 있다 그 소리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정답을 못 맞히면 그렇다는 거야. 못 맞히면은 괜찮아요. 그렇지. 그보다. 와 나 그때 막 코피 엄청 쏟았잖아 진짜. 막 막내 막 무슨 막 하루에 막 모니터 그거 막 7개씩 먹고 막 세라이 위해서 알겠다고요. 제가 맞춰주면 되잖아요. 진짜 감독님은 그때 막 감독님 이거 맞고 왔어? 이거 무슨 막 수영기 이거 맞고 왔어? 막. 백화 겸사. 백화? 네 진짜 백화가 맞아요? 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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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써. 아 제가 지금 한국어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오~ 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제일 높은 점수를 넣습니다. 토픽 6급입니다. 이런 거는 뭐 이건 진짜 잘라라잉? 이건 진짜 잘라라잉? 이번 문제는 이제 네가 지금 새알람이라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유튜버 이 새알람이라는 회사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기본이지 기본. 네, 이거 틀리면 곤장 100대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건. 사람들이 새알 눈물 세차 알려주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차 문화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저도 미래의 세차 문화를 알려주는 여자 세알리언. 야 발음 조심해. 왜요? 밑에 그 발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세알리언.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아까는 이제 프리워시의 그 풀 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프리워시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말로 해도 돼요? 어 그럼 나는 다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필요시 대디미 세바나 안마뜨야 아마 사바탄베레 백리포르도 푸트무시 푸트 부다디미 미팅은 미디어 채택들이야 카르네마치 쓰르트 세아리아 북트마틱 하여튼 바나 빌스루 세서리아 북트 피리버시 안 놨대요. 나 맞아 처음에 찬네노라.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딱 그 두 분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중간에 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스크래치 뭐 이런 얘기가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근데 나는 자막을 안 봐도 딱 알 수 있어. 이렇게 뭐 오염물을 이렇게 손대지 않고 이 오염물을 불려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딱 정확히 말을 했네요. 맞아요. 뭐 맞겠지 뭐. 오케이 정답 그냥 내 차가 비를 맞고 해가 다시 쨍하고 떴어. 그럴 때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두면은 세차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 얼룩이 났는데 이 얼룩을 뭐라고 할까요? 육성! 맞아요! 내가 얼룩이야? 인간 얼룩 지워지지 않아요. 정답을 맞추라고 정답을. 그거잖아요 그 워터 스팟. 워터 스팟을 영어로 하면? 워터 스팟 써주세요. 그냥 넘어가죠.
야, 이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면은 저번에 나한테 이 문제의 정답을 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 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딱 와서 나한테 그랬어. 이사님 근데 저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정답이 땡땡땡은 뭐예요? 하고 네가 물어봤어. 모르겠어요. 땡. 정답은? 실론트죠. 맞아요. 아까 물어봤죠. 그렇지. 물어봤었잖아. 근데 왜 까먹어? 이게 뭐 까먹었어요? 영어치야 진짜. 하여튼. 다음 문제. 도로에 아스코니티어 도장에 달라붙는 이것. 영어로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저한테 뭐 너무 쉬우니까 이사님한테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또 내가 쓰라고? 그거를 많이 했으면 좋을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영어 이렇게 말은 어느 정도 합니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쓰는 것도 조금 약해요. 근데 ABC야 뭐 저처럼 못 맞히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를 정도는 어? 아 그러면 쓰기 전에 글자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혹시나 세라이가 생각하고 있는 글자 수랑 이사님이랑 생각하고 있는 글자 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몇 글자인지 얘기를 해볼까?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라고? 네 글자가 맞지 않나? 보여주실 자신 있으실까요? 너 왜 이렇게 떨리지? 뭘 뭐였어요? 진짜. 아 진짜 어. 자 정답은 예, 이렇게 내가 이 묵음 이유를 빼면 돼. 이제 타르. 맞아요. 우와 그래 맞지? 아, 진짜 우와. 혹시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정답은 이제 타르. 맛있어. 너무 대단하시네. 너무 멋있어요 진짜. 역시 영어로 쓴 거 다 잘라라. 여기 컷? 제품 컷. 귀도 귀여워. 컷. 콘동규 TV? 왜 B야? 한동규탕. 브랜드 이름이야. 브랜드 이름. 정답 강동규 타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문제 강동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표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몰랐어? 아 외국인한테 어렵죠 우리한테는. 한국어 너무 어렵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자 일단 내가 준비한 세차키쇼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끝이 났는데 평소에는 제가 뭐 상황극이나 쇼츠 위주로 많이 촬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쇼츠나 그 상황극만 보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와 세라이 진짜 착해 보여요 막 이뻐요 막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진짜 또라이예요 그냥. 최고 언제? 세라이 또라이. 그렇지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라이의 조금 이 다양한 이런 진짜 본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제 세라이랑 이제 본 영상에서도 같이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는 새알람 이육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상황극만 찍고 지금 이렇게 퀴즈쇼로 제 레벨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배우는 것도 많았고 근데 배워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지. 앞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머리를 박아야 되구나. 머리를 박는 게 아니고 숙인다라고 하는 거야. 머리를... 네.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